아, 이게 에코 넣는 게 어떻게 넣었었더라, 그때? 울려요? 에코 들어가요? 그럼 이 상태로 다음 판에 내가 에코를 넣고 영어 금지. 나저 영어 금지가 정말 어려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듣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 이번 판은 소통보다는 저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여러분들의 이야기 못볼 이번 수 게임 있어요. 정말 기안해요, 오케이. 그건 고유어기 때문에 내 이름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의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갓 태어난 아이 할때 갓이에요. 종을 치는 살인마가 작은 집에서 판자 뚝배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개구멍이 있는 것 같군요. 볼록볼록 하는 걸 보아. 첫 번째 도망자는 판자를 마구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첫 번째 도망자의 할 일인데, 말을 하자마자 바로 누웠네요.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땐 저도 모르게 말투가 이렇게 됩니다. 저를 쫓아오나요? 맞고 내리는 쓰레기 판단을 하였네요, 제가. 이런, 저의 목숨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속임수? 욕심 갈고리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랬구나. 알겠어. 거침없이 등을 내어줍니다. 임무 수행 중에 이 인물에게 치료를 받기가 있기 때문이죠. 너는 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도대체 방금 너는 날 치료하는데 왜 너가 소리를 질렀을까? 자, 우리의 두 번째 인물, 집착자. 그가 쫓기다가 맞았네요. 누웠네요. 저의 수리 점수가 꽤나 짭짤합니다. 제가 대놓고 구출을 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발전기를 넘겨받아야겠죠? 영어가 금지이니까 일본어 해도 되는 거죠? 점수 오이시! 제 마이크에도 울림이 있고, 저 친구가 멀리서 누울 때 지르는 소리의 울림도 있네요. 아니요, 그건 한국어입니다. 그건 한국어예요. 자, 다들 기다려보세요. 말맞자에다가, 말맞자의 귀, 그리고, 말의 귀에다가 한다고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한국어예요. 앞으로 유행이 될 거예요. 말마 귀이 앞으로 유행어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한자어와 순 우리말 감탄사가 섞여서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 발전기가 모두 가동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넘긴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시부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분명 저는 저 영어가 아니라 말마의 귀 있자 말 귀에다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정말 이상하군요. 저런,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다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 실패했어요. 우리끼리 치료해. 아직 이번 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전을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뱅이님께서 저항을 하고 계시네요. 선수 교대가 아니라 목숨 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칼로 붙질러서 살인마 어깨 뜯어버리기가 있는 우리의 댕이님. 일부러 눕나요? 이러다가 실패하면 제 꼴 나는데요? 아이고 아쉬워라. 성공을 해버리셨잖아. 휴! 이제 끝난거지! 됐어. 영어 못사가지고 그냥 뒤지는 줄 알았네 그냥. 영어도 들을게 못하네. 영어 없이 못살아요.